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의 소비 심리가 국제 행사와 나들이 수요, 3호선 개통 등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3호선을 타보기 위해서 다른 도시의 관광객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하늘열차가 대구 관광에 효자 노릇을 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봄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더위마저 일찍 찾아와서 밭작물은 파종을 못하고 있고 울진에서는 식순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상주 주행시험장 무산건이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뒤늦게 한국타이어와 상주시 사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도 나흘째인데요. 오늘도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에 건조함까지 더해지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낮에는 8월 초순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모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곳이고요. 대구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이 33도까지 기온이 올라 오늘도 덥겠습니다. 한편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울진의 경우 낮에도 21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특히 문경의 경우 폭염주의보에 건조경보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도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생수나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가 좋겠고요. 탈수 현상을 촉진시키는 술과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출근길에는요, 밝은 색계통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올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데는 이른 더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까슬까슬한 인견 이불과 대자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선풍기와 빙수기 같은 여름용품도 일찌감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점점보다 빠른 더위로 인해서 풍기견, 대자리류, 그다음 선풍기, 빙수기 등이 더위 쫓는 상품들에서 전년보다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따른 매출 변화가 두드러져 경기의 척도라고 불리는 남성복 매출도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월을 여파로 주춤했던 야외 활동이 올해는 활발해지면서 이 골프나 스포츠용품 매출도 지난해보다 15%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포럼 같은 국제 행사가 열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행사라든지 그 나들이 행사 등에 따른 대내 그 관광객의 유입이 증대로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도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방문이 늘어나면서, 또 3호선 개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의 요인도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는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총장 임용 촉구 단원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 등 1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개교 기념일인 오늘 국회와 청와대 등을 방문해 단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과 교육부와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오늘 대구를 방문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천호선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대구시 북구 7곡 3지구에서 열리는 정의당 대구시당의 정당 연설회에 참석해 대구의 일당 독점 구도를 혁신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안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방안과 공공부문 시중 노임 단가 적용 사업 현황 등 정의당이 추진 중인 사업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대구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단체 관광객이 모노레일을 타고 대구를 둘러보기도 했는데 하늘열차가 대구 관광산업의 효자 노릇을 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이 줄지어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타기 위해 신남역으로 들어섭니다. 전동차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짬을 내 대구의 옛날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옛날 대구의 중심이 사성로, 여기가 동성로, 북성로, 서성로, 남성로, 여기가 지난 날의 대구였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관광에 나선 단체 관광객은 모두 510명, 모두 대전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하늘열차를 타보기 위해 대구를 찾았는데 동화사와 3호선 연계 관광 상품도 즐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와봤거든요. 처음에 팔공산이라고 왔는데 정말 너무 대웅전도 웅장하고 너무 좋고요. 하늘을 위로 나른다 보니까 한번 하늘을 위로 한번 날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좋을 것 같아요. 3호선을 탄 관광객들은 차창 밖 시원한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처음 타봤는데요. 저 대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예. 어떤 점이 좋아요? 높이 있으니까 다 잘 보여서 좋은데요. 탑승 기념 사진을 찍느라 분주하고 무인열차 창문 흐림 시스템을 보고는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창문이 안 보인다더니 정말 그러네. 대전에서 왔거든요. 그랬는데 대구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편리한 것 같고 그러네요. 도시철도 3호선이 입소문을 타면서 대구를 알리는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감차와 노선 개편에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야권 광역기초의원으로 구성된 대구민주자치연구회는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운송 분담률은 밝히지 않고 보조금 금액만 부각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대구시당도 대구시가 노선에 투입하는 일일 버스 대수와 배차 간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버스 감차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대구 브랜드 택시 한마음콜의 승소금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가 승소금 3억여 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억 6천여만 원을 오는 7월까지 대구 택시사업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택시조합은 지난달 27일 4천여만 원을 대구시에 반납한 데 이어 나머지 승소금 1억 1,400여만 원도 택시업체 전체 면허대수로 균등 배분해서 오는 7월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한마음콜 승소금은 지난 2008년 11억 2천만 원이 투입된 브랜드 택시 사업이 중단된 뒤 손해배상 소송으로 받은 3억여 원으로 집회 비용이나 노사 워크숍 등 그동안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시 북구 읍내동의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차 가운데 한 차가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봄 가뭄 올해도 심각합니다. 더위마저 일찍 찾아와서 바짝 물은 파종을 못하고 있고 울진에서는 식수난도 시작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의 최대 식수원인 남대천이 2주일 전부터 바싹 말랐습니다. 남대천이 마르자 울진군은 2km 남쪽에 있는 왕피천에서 하루 만 톤의 물을 남대천으로 끌어올려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피천도 수량이 크게 준대다.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과 맞물려 밤에만 제한적으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산간 마을은 이미 운반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북면과 금강송면 일부 마을은 계곡물이 말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난 연휴 같은 때는 한 이틀 동안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식수는 길러먹고 또 화장실에도 물을 길러다 갖다 붓는. 가뭄이 지속되면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이 상태로 무광우라든지
어떤 폭염이 계속 지속될 때는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아마 단수가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 용수난도 심각합니다. 하천마다 양수기가 동원돼 논은 그나마 물을 가둘 수 있지만 밭작물이 문제입니다. 밭은 갈아놓았는데 씨앗을 뿌리지 못하거나 모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도 가려야 되지, 콩도 가려야 되지, 뭐 옥수수, 뭐 좀 소사를, 뭐 여물고기 사로 같은 거 다 가려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한 개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밭에. 울진에는 올 들어 5월 현재까지 총 강우량이 170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0mm의 40%에 불과합니다. 기상청은 6월에도 큰 비 없이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해 가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사람들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 대가로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5천만 건을 전송받아 이 중에 220만 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수집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등유를 넣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결제해서 유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68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주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해 유가보조금 2,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2,300만 원과 2,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상주 주행시험장 무산건이 소송으로 비화된 데 이어서 지역 내 정치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뒤늦게 한국타이어와 상주시 사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주 시내에 한국타이어를 재유치하자는 현수막과 호소문이 나돌았습니다. 15개의 각종 단체 명의였습니다. 상업종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에 찬성입니다. 어차피 유치를 해야 하는 게 또 좋은 현상 아니겠어요? 이게 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한국타이어가 이미 사업을 접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재유치하자는 주장이 뜬금없습니다.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한 단체는 일부 단체가 모임을 주도했고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현 상주시장 간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주민 반대와 지역의 이해득실을 따져 기업 유치를 하자는 현 상주시의 입장에 대해 반대 진영의 공세가 맞물리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기업 유치를 못해서 지방자치에 혈안이 돼 있는데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당선과 동시에 첫째도 둘째도 화합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소송권에 대한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안을 강구해 한국타이어와 상주시 간 해결의 접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이 된 MOU의 한 당사자이자 상주시와 함께 한국타이어로부터 소송을 당한 당사자이기도 한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다 이미 엎질러진 상황에 이르러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2015 KBO 리그 어제 경기에서 삼성라이온즈가 넥센에 큰 점수차로 경기를 내주며 리그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진 넥센과의 시즌 5차전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장원삼이 1회부터 무너지며 결국 4-13으로 경기를 내줘 어제 경기를 잡은 NC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한 삼성과 넥센은 오늘 저녁 다시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어제 지역기업들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인력 우선 지원,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노무정보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제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은 남양금속과 대리정밀, 평화 오일실 고업 등 지역 15개 기업입니다. 금호공과대학교가 구미와 칠곡 지역 14개 고등학교와 대학 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금호공대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공 체험 프로그램과 전공 캠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전공 특강과 입시 설명회를 엽니다. 또 멘토링 제도를 활용한 재능 기부 등 고교 교육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권투연맹 대구경북지회가 어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창립총회에는 전 W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유명우 선수와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장정구 선수 등 7, 80년대 한국권투를 빛낸 선수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권투연맹은 프로복싱을 주관하는 한국권투위원회가 파벌싸움으로 내홍을 겪자 지난해 새롭게 결성된 단체로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울산에 이어서 이번에 대구, 경북에도 지회가 창립됐습니다.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모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고요. 낮에 33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 지역의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문경의 경우 폭염주의보에 건조경보까지 겹쳐지면서 불씨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오늘 출근길에는 밝은색 계통의 얇은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이 다소 껴있긴 하지만 곧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질 지수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9도로 시작했던 구미의 아침 기온, 오늘은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 한 자릿수로 시작하던 봉하와 의성의 아침 기온도 모두 오늘은 13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대체로 선선한 가운데 경주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 덥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3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